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국토교통부 소관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인프라 확충, 광역교통망 구축 등 균형발전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미래 혁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자율차, 도심항공교통 등 신산업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재정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선제적인 SOC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건축 안전 사업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광역 BRT, 환승센터 등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도권 출퇴근 편의를 위한 GTX 건설도 본격화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주거급여를 확대하고 임대주택 지원을 강화하는 등 주거복지 여건 개선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간략하게 2022 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징수 결정액은 17.3조 원으로 그중 92%인 16.3조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부분 예산 현액은 40.9조 원으로 이 중 97%인 39.5조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총 2,606억 원을 조성하여 피해자 지원 사업 등에 59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은 총 84.8조 원을 조성해서 31.8조 원은 임대주택 건설에, 33.5조 원은 국민주택 채권 등 차입금 상환에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2 회계연도 예산과 기금은 대부분 차질 없이 집행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일부 이월과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앞으로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세입 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기금 및 주택도시기금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